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정의 전영민입니다. 제가 오늘은 우리 집에 아침에 일찍 한낮에는 제가 불을 못 피고야 잔디를 깎았습니다. 잔디를 깎았는데 외출기 갖고 했습니다. 외출기 갖고 오늘 아침에 일찍 해 뜨기 전에 시작해 가지고 지금은 해가 뜨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했던 자리를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 예초기입니다. 저 예초기고요. 이래 오늘 잔디를 깎아봤습니다. 이렇게 한번 돌아다녀 볼까요? 여러분들 깨끗하게 잘 깎겠죠? 자, 앞으로 쭉 가면서 아침에 한 번은 삼각대 놓고 기계 들고 자르는 거를 영상을 해놨거든요. 그것도 올리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가면서 조금 보겠습니다. 우리 집에 오늘 잔디를 싹다 깎았습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이렇게 깎아놨거든요. 아, 답답해. 이렇게 맥잘 깎아놨습니다. 여러분들 깨끗하게 깎였지? 이렇게 쫙 보면은 우리 집에서 이렇게 오늘 제가 외출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아, 나 진짜 깎고 난 게네. 진짜 깨끗하니 너무 좋네, 제가 하도. 자, 여러분들 우리 하단 안에 한번 보세요. 우리 집의 하단 앞에 영상을 해서 한번 올렸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또 코피가 있는 게또 다른 거 많지. 여러분들 네, 한번 보십시오. 그렇죠? 철이든 다 저거 달다리로 꽃이 조금씩 바뀝니다, 여러분들. 우리 집에는 여러 가지를 심어놨기 때문에 언제든지 꽃은 구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쪽에는 꽃이 많고, 어떤 쪽에는 또 꽃이 좀 작고, 그래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짠! 자, 송정의 전영민입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집에서 이렇게 또 일을 해봤습니다. 우리 집에서 여러분들 공사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집에 마당에 오늘 잔디를 깎아봤거든요. 요 지금 내 뒤에 있는 요 나무는 허브나무입니다. 여러분들 허브나무. 자, 여러분들 앞에 영상에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여러분들의 마당이 있다면 허브나무를 한
한 5만쯤 이렇게 5만쯤 좀 많이 좀 해가지고 여러분들 마당에 심어놓으면 금방 뿌리가 내립니다. 이게 번성력이 그렇게 좋습니다. 이 자체가 옛날에는 우리가 요거 집에 두 그루가 있었는데 한 그루는 없앴거든요. 너무 커가지고 너무 많이 커가지고 아 냄새 좋네요 여러분들. 진짜 한결 없습니다. 자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여러분들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좀 자랑을 한다 이란다면은 예초기에 대해서 제가 자랑을 좀 한다 하면은 예초기는 제가 해본 지는 지금 한 30년 이상 정도 돼 갑니다. 여러분들 한 30년 이상 정도 될 거예요. 넘어서 뭐 넘어지 안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9월달 되면 성묵기를 많이 났습니다. 성묵기를 많이 났었고 그리고 우리 저 구독자분들 부산에 계시는 분들은 혹시나 성묘할 길이 있으면은 제가 해드리도록 약속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일주일 정도 앞두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댓글창에 전화를 주십시오. 그래야지 제가 시간과 약속 날짜와 맞춥니다. 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그날에 해가지고 하면은 제가 안 됩니다. 성묘길에는 한 군데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약속 다 받아지가지고 달력에 날짜가 다 적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8월 말부터면 아마 예약이 제가 다 찰 것 같습니다. 8월 말부터면 예약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다 찾아놨는데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데는 지금 한 몇 군데 됩니다. 상구가 꽤 많습니다. 상구가 꽤 많고 그래요 여러분들. 자 오늘은 제가 행수 안 보이게 괜찮아요. 들어오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빠이.